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12월 3일 오전 8시입니다. 제가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를 한국에서 가장 용감한 정치인이라고 주장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현직 대통령과 여권 인사가 맞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건 대단한 용기입니다. 현직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검찰총장 출신입니다. 그리고 부정선거 음모론 등 선동된 여론과 맞서고 있습니다. 이건 더 큰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권력과 선동에 동시에 맞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준석 전 대표는 가장 용감한 정치인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또 댓글이 달리는데 요사이 꼭 빠지지 않는 댓글이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 학력 위조는 왜 안 다루느냐고 저를 욕을 합니다. 아니, 이준석 전 대표가 하버드 대학을 졸업하지 않았으면 하버드 대학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니, 세계 10대 경제 강국의 여당, 그것도 집권당 대표를 지낸 사람인데, 집권당 대표가 하버드 대학을 졸업하지도 않고 졸업했다고 사칭하면서 정치 경력을 쌓았다고 그러면은 하버드 대학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런 주장을 줄기차게 하고 있고 댓글 달린 걸 보면은 아직도 믿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믿고 있는 사람들이 다수는 2020년 4.15 선거도 부정선거로 졌다. 투개표 부정선거로 졌다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음모론을 하나를 믿으면 다른 음모론도 믿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땅굴이 청와대까지 들어왔다든지 또는 광주 사태에 600명의 북한군이 들어왔다든지 박원순 씨 아들 박주신 씨가 가짜 신체 검사를 해가지고 병역을 기피했다든지 하는 선동을 믿는 사람은 부정선거 음모론에도 넘어가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트럼프가 2020년에 진 것도 미국에서 한국에서 일어났던 것과 비슷한 부정선거가 있어가지고 졌다라고 믿습니다. 그런 사람을 텃바라 그러죠. 트럼프 트빠라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준석 전 대표가 하버드 대학 졸업 안 해놓고 졸업했다고 사칭한다고 믿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음모론에 넘어가는 것은 상당히 보면은 일종의 그 DNA 같아요. 그런 분들에게 조심하라고 제가 자료를 하나 찾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5일 자신의 SNS에서 이준석 전 대표가 이런 글을 올렸네요. 페이스북입니다. 시점마다 반복되는 타진요 놀이 계속하십시오. 타진요 놀이는 가수 타블로 가 스탠포드 대학을 졸업한 게 확실한데 졸업 안 했다고 누명을 씌운 사건입니다. 그걸 타진요라고 합니다. 시점마다 반복되는 타진요 놀이 계속하십시오. 님들이 원하는 성적표, 졸업증명서, 졸업생 사이트, 접촉 인증까지 수사기관에서 다 해서 결론 냈던 사안이니까. 그리고 그렇게 찾는 논문도 있어요. 물론 표절도 안 했고 독창적 연구였지요. 이준석 하버드 졸업이 거짓이거나 컴퓨터 사이언스 앤드 이코노믹스 조인트 컨센트레이션이 허위인지 여부에 대해서 10억 내기라도 하면 어떨까요? 이준석이 허위이면 10억 내고 아니면 니들이 내고 이준석도 조지고 돈도 벌고 좋지 않습니까?
아, 그리고 이미 해당 의혹을 제기한 유튜버들은 싸그리 고소해 놓았습니다. 고소장이 아직 도달 안 해서 정신 못 차리는 겁니다. 이번엔 박멸하겠습니다. 블로그나 페이스북 등으로 허위사실 유포하는 사람 캡처해서 싹 준석디 골뱅이 에듀쉐어.kr로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써놓았네요. 10억 내게 하자랍니다. 10억. 이준석이 허위이면 10억 내고, 아니면은 니들이 내고, 이준석도 조지고 돈도 벌고 좋지 않습니까? 근데 과문한 탓인지 모르겠는데, 이준석과 10억 내자고 내기 제안한 사람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도 계속 이준석이 하버드 대학을 졸업하지 않았다고 주장을 하고,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생기는데, 그걸 믿는 사람들은 머리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 마음이 나빠서 그렇습니다. 머리는 좋은데 마음속에 누구를 미워한다든지 열등감이 있으면은 이런 터무니없는 선동에 넘어갑니다. 이 동영상 밑에도 또 틀림없이 당신이 잘못 보고 있다. 이준석은 가짜 하버드 졸업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댓글을 붙일 것이 확실합니다. 근데 조심하십시오. 싹 고소하겠답니다. 싹 고소. 감사합니다.